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Generic Constraint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LengthWis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만들고 거기에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Length는 Number 타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Logging Identity에서 T를 extends lengthwise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t는 lengthwise를 클래스로 말하자면 서브클래스처럼 상속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argument length가 지금 이중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오류가 메시지가 사라졌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보시고 있는 요 펑션의 시그너처와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 보인 요 펑션 시그너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죠. T 뒤에 뭔가 붙어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나요? 여기 붙어 있죠. Extend lengthwise. 그리고 lengthwis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건 안 돼요. 이거는 왜안 됩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property. 그러니까 length라고 하는 property가 없잖아요. 숫자 3은. 그렇죠? 뭐 bool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true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죠. 그런데 요건 안 되지만은 이거는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length라고 하는 property가 있죠. 이 오브젝트 속에 length property가 있으니까 lengthwise를 extend한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것을 constraint라고 얘기합니다. constraint 중에서도 constraint는 영어로 제약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generic에서의 어떤 제약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제약을 주는 거죠. 제 발음이 제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가요? 제약.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뭐 깔끔한 논리긴 합니다만은 좀 번거롭죠. 밑에 있는 이걸 볼까요? 타입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을 조금 또 다르게 한 겁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니까 t가 있고 getProperty라는 펑션은 t, generic t와 generic k가 있는데 이 k는 key of t를 extend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런 다음에 argument가 obj는 t 타입, 그리고 key는 k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obj의 key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이 있고 x가 이러한 오브젝트다. 그죠?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getProperty x고 X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T가 되겠죠? T이고. 지금 이왕이면 좀더 이건 뭐 array 형식으로 표시되면 더 깔끔하게 나겠습니다만 꼭 array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A를 던져줬습니다. A는 지금 K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K가 key of T. T의 key라고 하면 지금 뭐죠? X의 키들인 A, B, C, D가 되죠. 그죠? 그것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K가. 그죠? 상당히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K extends key of T.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만은 M은 안 되죠. 왜냐니까 M은 A, B, C, D 중에 없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를 마주치다 보면은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